네, 오늘의 시그널은 토마토 시스템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아까 뭐 드라마 얘기를 잠깐 했는데, 뭐 잠깐 저기 CG가 나가고 있는 사이에 뭐 허준이 먼저냐 뭐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네. 그것도 잘 헷갈려요, 솔직히. 허준은 정말 오랜만에 가을 들어봤습니다. 동화 허준. 뭐 그 당시만 해도 OTT가 없었기 때문에 시청률이 막 50%짜리가 나오고 이랬어요. 요즘엔 꿈에 시청률이죠. 요즘에 시청률 공약할 때 탤런트 분들 내세우는 수치 보세요. 뭐 그것도 뭐 높지만 한 15, 16 정도 하죠. 뭐 15% 넘으면 뭐 삭발을 하겠다. 네. 뭐 12%만 넘으면 내가 명동에서 춤추겠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청률은 다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요즘에 또 왜 이 얘기를 또 했냐면 토마토 시스템이잖아요. 우영우 같은 새로운 드라마들이 뜨니까 그걸 젊은 MZ세대는 이제 그걸 보죠. 아니, 사실 MZ를 이제 그만 말할게요. MZ라는 것 자체가 논란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연령대가 너무 폭이 넓어요. 어쨌든 젊은 층들은 우영우 같은 걸 본단 말이죠, 이제. 그럼 우영우에 나오는 뭐 박은빈 씨가 하는 화장품에 관심을 더 갖겠다 이거죠. 이영애 씨가 지금 드라마에 안 나오시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뭐 토마토 기러기 별똥물 이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마토 시스템을 창업하신 창업주분이 진짜 그 토마토의 그 명칭을 그래서 지으신 거예요. 그 우영에서 나온 대사가 그거잖아요. 거꾸로 읽어도 앞으로 읽어도 토마토. 기러기 별똥별 스위스 그거잖아요. 그 이게 창업의 그 배경이 이겁니다. 토마토는 앞에도 토가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겉의 색깔하고 안에 색깔도 똑같아요. 그런 것처럼 변하지 않는 기업을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창업을 하신 거예요. IMF 때. 그리고 이 지금 토마토 시스템은 원래는 뭘 만드느냐면은 툴을 만드는. 툴, 도구. 근데 우리 일반 소비자 B2C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서 작성을 할 때 쓰는 툴은 뭔가요, 지금? 제일 많이 쓰는 거. 한글. 아니면 워드. 그쵸? 문서, 뭐 또 뭐 조금 버라이어티가 만들려면 파워포인트. 이런 게 일반 소비자들, 뭐 전문가들도 쓰지만 전문가는 더 좋은 걸 쓰죠. 이런 것들을 쓰죠. 근데 기업들이 만드는 툴은, 기업들이 뭘 만듭니까? 홈페이지. 예를 들어 기업들이 뭐 예를 들어 지금 뭐 매일 저기 뭐 이데일리나 매일경제나 뭐 한국경제 여러 가지 경제 채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경제 채널들이 거기서 뭐 사이트를 만들려고 했을 때 그럼 뭐를 갑자기 뭐 뚝딱뚝딱 목수처럼 뭐 나무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툴이 있어야 되는데 그 툴을 만드는 회사예요. 원래 그걸 보통 뭐 UI라고 하죠. UI 사용자 유저 인터페이스를 구축해주는 툴을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갖고 온 내용은 뭐 원격 진료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툴을 만들던 기술로 원격 진료 서비스를 만들어서 그 분야로 나가려는 하는 기업이죠. 이게 지금 굉장히 작은 기업.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IMF를 겪고 뭐 그 당시에 뭐 내놓으라 하는 닷컴 버블들이 기업들이 많이 있었지만 다 나가 떨어졌어요. 아주 큰 기업이 살아남았고 혹은 아주 작아갖고 다섯, 여섯 명 있는 그런 소규모들만 살아남았어요. 토마토 시스템도 그런 회사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 어디서 뚫었느냐. 예를 들어서 대기업들이 다 뭐 대표적인 거 우리가 뭐 아까 뭐 4대 은행이나 뭐 경제 채널에서도 뭐 이런 우리가 이름을 알 만한 이런 회사들은 대부분 외주를 당연히 이 전문적인 뭐 UI 만든 회사에 줬겠죠. 그런데 그러면 토마토 시스템 같은 작은 회사들이 뭐 명함 주고 가면서 토마토 시스템이라는 회사인데 우리한테 한번 맡겨보시겠습니까? 안 맡기죠. 그래서 어딜 뚫었느냐, 처음에. 대학교를 뚫었어요. 왜냐면 대학교 시스템이 뭐, 사실 학생들의 학사 관리 시스템이라던가 수강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이거에 무슨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막 만들어 놓진 않아요. 우리 뭐 어렸을 때 기억을 또 되짚어 보면은, 수강 신청하다가 킹 받은 경우 많이 있잖아요. 수강 신청, 내가 원하는 거 수강 신청해야 되는데 안 되고 막, 뻥 나고. 그러니까 그게 돈을 많이 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토마토 시스템 같은 업체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던 거죠. 학교 하나마나 따는 게. 학교에서 딱 따내서 학교의 시스템을 갖춰놓고 학생들 수강 신청도 문제가 없어. 성적표 다운받는 것도 너무 잘 돼. 학사 관리 시스템도 전산실에서 쓰기가 너무 편해. 이러다 보니까 입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학교로 시작해서 관공서로 넓혔고 그런 소문들이 민간 기업에까지 가니까 무슨 뭐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이나 이런 은행들에서도 이 지금 뭐 그 구축을 하는데 토마토 시스템 거를 쓰게 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원격 진료 서비스 사이버 MD 케어를 개발했어요. 지금 코로나19 한정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원격 진료를 약간 허용을 해줬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19가 이제 끝나니까 그 허용 기간이 끝나서 지금 그 원격 진료 비대면 서비스 하시는 사업주분들이 지금 힘들어 하시고 계시거든요. 앞으로 살 길은 무엇인가?
근데 미국은 그게 되게 활발해요. 미국은 일단 땅덩어리가 엄청나게 넓기 때문에 아까 농심의 샘스클럽 나왔죠. 가서 농심의 실험을 왕창 사오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머니까 병원은 더 멀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치의가 있습니다. 그 주치의에게 계속 받아야 돼요. 근데 코로나19인데 주치의가 만약에 코로나 걸리면 이제 완전히 다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비대면 진료가 더 확산이 됐고 그 시장을 뚫고 들어가려고 토미터 시스템이 이걸 만든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래서 그리고 합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이후에 원격 진료 서비스 수요가 더욱더 폭발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노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된다고 해도 시장이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의 50개 주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진출하려고 있는 이 야심을 품고 있다. 그런데 아무 데서나 갑자기 뻥 나온 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바닥부터 다져왔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만들던 그 기술이 여기에도 적용을 됐으니까 미국에서 어떤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만 해결이 된다면 폭발될 어떤 그 포텐을 갖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토마토 시스템은 툴을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원격 진료 서비스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 전략도 좀 볼까요? 네, 뭐 시가총액이 뭐 지금 1000억도 안 되는 회사라 그런 거는 조금 염두에 두시면서 여러분이 접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네. 일단 주가는 뭐 시가총액이 작아서 가벼워서 간다기보다는 일단 그런 어떤 이런 이슈들 요즘에 이런 원격 진료 비대면 뭐 AI 이런 것들이 이슈기 때문에 시장의 바람을 좀 탔습니다. 타서 2023년에 이 초반에 강하게 올라가서 지금 이 2021년도 22년도에 있었던 자리를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긍정적이고요. 이걸 밟아 나가고 다시 8,000원대로 갈 수 있는 지금 흐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시가총액이 작은 거는 감안을 하되 일단 기술적인 모습은 우리가 지금 여러 번 성공했던 어제 했던 기업도 또 성공했어요. 지금 패턴들이 다 비슷한 것들이거든요. 고점을 돌파하고 그 고점했던 부분을 저점으로 누르면서 다시 한번 도약을 앞둔 그 순간에 공략을 해서 굉장히 재미를 크게 본 그것도 초초 대박을 봤죠. 그래서 그런 모습이 지금 또 출연을 했기 때문에 7,000원 이상을 바라보는 이런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토마토 시스템 7,000원 이상을 보는 전략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